저기 아 다섯 살 갔다 한국에서 어떻게 키우겠는지. 괜찮은 거 없고요. 뭐 걱정 해야 되나? 베트남에 이민을 가겠다고 통보한 아들과 며느리. 이 좋은데 왜 베트남에 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 생각하지. 나도 도전해 보면서 애들도 기회를 주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식구들이랑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 좀 재미나게 기분 좋게 다녀옵시다. 모처럼 여행 한번 가면서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 가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죽나?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시어머니는 으름장도 놓아보고 호소도 해보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무조건 떠나겠답니다. 아들 다섯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데 뭐 아빠에는 자격도 있어? 응?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왔는데? 이민 문제가 순탄치 않으니 급기야 시어머니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일어나고 떠나라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네가 그렇게 베트남을 가? 베트남을 가기 싫어하는데. 며느리가 베트남 이민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과연 며느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분가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부부가 있습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 좀 보세요. 다둥이 집이랍니다. 다둥이 아빠 구자원 씨입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늘어나면서 육아 노하우도 늘었다는군요. 우리 아빠가 나면 이제 요런 저끼리 놀고 나야죠. 놀고 나고 나면은 이제 샴푸 시키고 생각 안 나와요. 아이들의 엄마이자 자원 씨 아내인 베트남에서 온 짜오 씨입니다. 이제 6개월 된 막둥이까지 결혼 생활 10년 동안 5남매를 낳았습니다. 베트남가 신랑이나 부리 묻고 막 이러려고. 지금도 세주 핑계 대고 내 설거지 아빠가 다 하고 그자 니비가 설거지 다 하고. 맨날 아들. 할 일 없으면 해야지 뭐. 사이좋은 고부 사이였는데 몇 달 전부터 잡음이 생겼고 중간에서 자원 씨도 마음고생 중이랍니다. 아홉. 빠지는 원. 근데 이거 만빠지니까 원석. 원석. 요즘 며느리는 살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건데요. 이 문제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뭐해? 엄마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베트남어 공부하고 있어요. 베트남 공부는 뭐 하노? 우리 한국어 공부해야지. 뭐 애들이 언어 두 가지 알면 좋잖아요. 뭐 아니 한국어도 다 모르고 한국말도 다 모르고 그러나 너 혼돈되게 지금 베트남어 가르친다 그 붙들고 앉아봐. 베트남 간다고 하는데 베트남어 안 가르치면 돼요. 미리를 배워놔야지. 가서 애들이 안 어색하잖아요. 베트남은 와 가노? 이 좋은 나라에서 살지. 가기는 가는 모양인데 언제 가는데?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럼 진짜 갔겠네 안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5시인데 일하고 애들이 공부시키면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국으로 결혼해온 며느리가 베트남으로 가겠다니 그것도 식구들 다 데리고 간다니 기가 막히죠. 이민하는 거 생각이 참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저희 신랑과 그래서 그냥 준비하는 거는 한 2년 전에부터요. 네. 애들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신랑도 뭐 거기서 행복 수지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 좋은 나라에서 뭐 내가 얼마나 지금 만족해하고 있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이 좋은데 왜 베트남에 왜 갑니까? 아이고 교육도 생각해보시죠. 여기가 우리나라가 더
어이, 교육 시기가 더 낫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몇 학 갈 거야? 아이고, 많이. 대충 다 난 것 같다. 계속해서 뭐 말은 많으니까. 어? 마음만 상하지. 이미 결정 내고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는 거기 하면 뭐 이미 결정은 다 했었네. 아이고. 솔직히 아 다섯 살 갔다 한국에서 어떻게 키우겠는 거야? 괜찮은 거 없고요. 뭐 혼자 키워주나? 지금 애들이 어려가지고 빨리 가르치시면 좋죠. 그렇지. 글쎄 시어머니와 상의한 게 아니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죠. 신중히 생각해야 후회 안 할 텐데. 지금 아들이 어리니까 고생을 안 하겠나. 너무 한국말 혼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가서 또 말도 모르는 그거 가갖고 베트남 말을 해야 되고 베트남 그 적응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내 나라만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시어머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너가 먼저 해. 나는 몰라. 엄마 어디 가요? 아니 첨불나잖아. 뭐 간다 찾고 애들 데리고 베트남 간다 하지. 그거 내가 말리도 안 될 거지. 가든지 말든지 몰라. 매일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이제는 지친답니다. 뭐 자꾸 얘기하는데. 엄마가 화내게 나왔잖아. 엄마는 우리 가고 나면 천국이다, 천국. 이 집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일에 문제가 생겨서 시어머니 신세를 지고 있으니 며느리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면을 가려는 걸까요?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뭐 집에 와서도 공부, 밖에 나가서도 공부, 학교 가서도 공부하니까 늘 공부만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100%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먼저 이민 이야기를 꺼낸 건 며느리 짜오 씨가 아니라 아들 자원 씨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정착할 곳도 이미 결정을 했네요. 하이풍 쪽. 애들이 있으니까 계속 크면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방도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다 그 베트남은 다 3층 정도, 3층, 4층 주택을 단독으로 쓰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예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계획대로라면 벌써 떠났어야 했답니다. 예약을 한 건데 지금 이건 취소가 이제 된 상황이에요. 원래는 뭐 한 4월이나 요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딜레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비행기 자체가 안 뜨니까. 이민을 결정하기까지 자원 씨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도 해봤고 뭐 직장 생활도 해봤고 뭐 지금 뭐 그 건설 현장에서 뭐 벽돌도 날라봤고 다 해봤는데 지금 안 행복해요. 너무 안 행복해요. 아이가 다섯 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키울 자신이 솔직히는 지금은 없는 거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자원 씨는 20대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준비된 신랑감이라고 주변에서 탐내는 사람이 많았지만 짜오 씨에게 마음을 뺏긴 거죠. 넉넉한 환경에 아이 욕심을 부렸는데 글쎄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장 책임자로 가 있었고 예. 집사람 이제 밥 해주고 그 한참 할 때는 20명도 넘었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한때는 뭐 진짜 좋은 차도 다 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때고 항상 뭐 쫓긴다는 느낌 이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네. 아 내가 요양보호사 하잖아요.
그 지금 이 시간부터 할머니 3시간 봐야 돼.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일을 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 많이 이쁘긴 한데 어르신이 요 색칠하는 걸 참 좋아하셔갖고. 절마사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3남매를 키우셨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변여사님. 자식들 생각하며 덕적같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3남매 짝을 다 맺어주고 편히 지내도 되는데 자식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일을 놓지 않으신다고 해요. 3타임 합니다. 제가 7시부터 일이 들어갑니다. 3시간, 두 번째 타임 10시에서 또 3시간, 또 2시에서 3시간. 이동시간하고 하면 9시간, 뭐 10시간, 12시간 됩니다. 아이가 5, 거기다 막내가 이제 6개월 된 젖먹이다 보니 며느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뭐지? 아이 뭐예요? 어, 그만 그만 엄마. 힘들죠. 힘든데 애들이 이렇게 웃기는 하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냥 미소 짓게 되잖아요. 행복해요. 자원 씨는요, 이민을 결정하면서 일을 그만뒀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못 드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일거리가 줄었다고 하네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네, 이 남자가 이카고 있네요. 갓난 애가 있으니까 밤에 이제 잠자는 것도 집사람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는 아이들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남편. 일단 기분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네, 한 10장도 저희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미용할 때 다 배운 기술입니다. 제가 10대 때 미용을 좀 했거든요. 10대 때랑 20대 초반 때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사느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멋지지?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가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냥 하나 식순이 할 거라고 지가. 마누라 돈 버리고 뭐 아리 말도 그렇더만 내가 돈 벌 거예요. 그대 며느리가 벌고 이제 아라도 챙기고 집에서 살림 살겠지. 그 꼴이 먹고 그래. 아이고 내가 참 생각만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적응할 건지, 그리고 저희 신랑이도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 나라이지만은 새끼도 있고 신랑도 있고 하니까 나도 도전해보면서 애들도 기회를 주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멋있겠지. 며느리 짜오씨라고 이민을 결정하면서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다섯 아이의 남편까지. 베트남에 가면 당분간 일곱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요? 내가 점심을 못 먹어가. 집에 이제 뭐 내 안 들어가려고 친구 집에 갈 건데. 이민 문제로 또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일 게 뻔하니 일이 끝나도 바로 집에 안 가신대요. 자기 집인데도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뭐 혼자지 뭐. 인생은 혼자예요. 내가 외로운 게 자식이 맞춰주나?